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치방 브이로그예요. 아제르바이잔 가자흐 그리고 구사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서는 저희가 쉬는 시간이었어요. 차를 마시거나 간단하게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하러 가는 건 아니고 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치방 생활이나 시골 생활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가능했던 만큼은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도 재밌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착했고 좀 쉬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안녕. 여기는요, 토마토나 오이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아하기보다는 무서워하는 애가 갑자기 동물이 많은 데에 와서 아 무섭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했는지 오늘은 제가 참석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건무전에 투표 시간이 시작했어요. 투표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은 언제 올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다른 데에 왔는데 저희가 있었던 집이랑 좀 가까운 데인데 암튼 제가 밥 먹었고 한국어 공부도 했고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여기 풍경 같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 미안하비.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워요. 나비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복숭아 그리고 저기서 사과가 있대요.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역시 사과, 시골 사과. 지금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서도 있고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근데 좀 지금은 더워서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상상되는 시골 생활은 좀 책이나 교과서 같은 거 책을 가지고 여기서 한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하고 독서도 하고 뭐 피크닉 소풍 같은 것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차를 마시고 좀 인조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그럴 수가 없어요. 사과를 먹어보겠습니다. 쉬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사과예요. 쉬어서 좋아해요. 역시 바로 여기서 먹는 거 제일 맛있어. 내 그림자 so cool. 꼭 와쿠에 떠나요. 그럼 오늘 와쿠에 떠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갈 거예요. 나비야, 나비. 어디 갔어, 나비? 나비? 야, 나비야. 어디 가? 물에서도 자기 그림자를 보는 것도 재미있던데, 어렸을 때 하는 건데, 했었던 건데, 지금 안 보이더라고. 왜? 눈부셔. 너무 쨍쨍해서 눈부셔 너무 쨍쨍해. 암튼 여기가 가자흐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여기 가자흐 시방이에요. 시골이에요. 암튼 저희가 이제 오늘은 20분 후에 떠나요. 오늘을 떠나고 마쿠에 가요. 그 다음에 내일 다시 다른 도시로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씻고 지금 버스에 탔어요. 버스가 피어 있어요. 아무 사람도 없고 나중에 탈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먹을 거 사왔는데 이것은 뜨나르 그리고 마실 거 다음에 차랑 마실 거 그런 빵 그리고 탕후까지 사왔어요. 자, 마쿠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희가 도착했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메이크업도 안 했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몸이 요즘 불편해서 Good morning, 여러분. 전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남동생이 군대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남동생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오늘은 그 선서 날이에요. 선서하는 날인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선서를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좀 얼굴 보고 음식을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고 1시인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좀 졸려가지고
지금 좀 누워서 아마 잠깐 잘게요. 네,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위주 스폰지 봐야 돼. 뿅. 이제 독서 타임. 지난번에 샀던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보세요. 여기에 분위기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에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